안녕하세요. PCK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요. 그래서 이때 제가 어느 6월에는 비가 오는 그런 고독한 날에 썼던 글인가봐요. 그래서 제가 지었던 또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눈물 빛깔의 고독. 삶에 사로잡힌 슬픈 눈물 빛깔 고독이 마음을 두드린 날, 애써 참았던 외로움, 창백한 이슬방울로 가슴 깊은 곳 미어진 인생의 무게가 버거워 은밀히 채워놓은 뜨거운 고독이 긴 터널 지나 눈으로 빠져나오네. 말없이 머리 기댈 어깨 넓은 님이 그리워도 쉬 발길 떨어지지 않고 아득한 회상 속 기억은 그렁그렁 방울되어 부평초 같은 추억들과 도란거리고 있네. 어느 날 불쑥 쓰러질 것만 같은 발걸음으로 지친 마음 부여잡고 찾아가 끝내 발길 돌리고 커다란 슬픔이 성큼성큼 큰 발소리로 부르며 언제라도 알아차려 달려올 사랑은 어느새 채비를 하고 가슴 시리도록 아픈 그리움 한 자락 먼 새벽강 위로 펼쳐지면 가만히 물파장 밑으로 숨는 내 투명한 안개 같은 고독 보일 듯 안 보일 듯 안개 속에 숨어 숨죽이고 내 한숨이 들을세라 이유가 많아 이유가 없는 듯한 내 눈물 빛깔의 고독은 가엾게도 오래도록 그 높은 모순의 성에 갇혀있네. 예, 이게 제가 이제 오래전에 썼던 그 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. 옛날에 제가 썼던 거는 보니까 조금 너무 유치하더라고요. 그거는 눈물 빛깔의 고독. 삶에 사로잡힌 나의 슬픈 눈물색의 고독이 내 마음을 두드린 날 외로움에 지쳐 애써 참았던 눈물 빛깔의 고독이 가슴으로 미어져 나오는 날 버거운 인생의 무게가 힘겨워 속마음에 답답하게 채워졌던 뜨거운 고독이 가슴을 지나 눈으로 빠져나오는 날 이런 날 아무 말 없이 머리 기댈 어깨 넓은 친구가 있어 나는 행복하다 하면서도 친구에게 갈 수 없는 날 문득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먼 해상 속을 걸으며 이내 그렁그렁 눈물빛 되어 떠오르는 부평초 같은 추억들이 가슴에서 도란거리는 날 어느 날 불쑥 힘들어 쓰러질 것만 같은 날에 지친 마음 기댈 수 있는 넓은 친구가 있어도 선뜻 나서 하소연 못하는 날 견디기 힘든 커다란 슬픔이 성큼성큼 큰 발소리를 낼 때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오랜 견딤으로 서 있는 친구가 있어 좋다 하면서도 친구 집은 못 두드리는 날 긴 그리움으로 더없이 아련한 기다림이 지루한 날에 눈 시리도록 바라보고픈 그리움 한켠이 먼 새벽강 위로 떠오르면 어느새 안개 뒤로 숨어있는 나의 슬픈 빛깔의 고독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안개 속에 숨어 그 애잔한 그리움으로 내 마음을 아리게 하는 날 너무나 이유가 많아 이유가 없는 듯한 슬픈 빛깔의 고독이 가엽게도 오래도록 갇혀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름다울 때나 사랑스러울 때나 슬플 때나 슬픈 빛에 고독되어 흘러나오는 나의 눈물 아 나의 눈물 빛깔의 고독 2006년 7월 13일 이게 제가 이렇게 가끔 글을 쓸 때 보면은 이유가 있겠죠. 그때 당시 아마 제가 그 유한지님의 질환지교를 읽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질환지교를 읽으면서 아 내가 정말 슬리퍼만 끌고 가서 힘든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
김치국물 묻은 옷을 입고 가서 도란도란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털어놓고 할 수 있는 정말 향기 나는 친구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내가 그런 친구가 누군가에게 되지 못했음으로 해서 그런 친구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고독감이 또 밀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고독한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눈물이 조금 방울방울 떨어져 가는 그 순간에 제가 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. 눈물 빛깔에도 투명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고독이라는 그 속에 제가 갇혀 있었던 아니면 그 고독과 같이 이렇게 도란거리면서 친구 대신에 또 수다를 떨었던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읽어드린 건 제가 그때 썼던 거고 처음에 읽어드린 건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해서 다 썼는데 둘 다 다 뭐 틀린 그런 다른 느낌이 있네요. 제가 그때 당시에 막 주서없이 썼던 전 글을 쓰면 막 고치고 이러질 않아서 막 그냥 쓰고 끝이거든요. 그런 글들이 많아서 요즘에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하는데 고독이라는 말은 사람들한테 참 친숙하면서도 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렇게 힘든 단어이기도 하죠. 뒤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고독이 달라지고 뭐 고독사, 뭐 고독한 여행 뭐 이러면 좀 사람이 외로워 보이고 그렇지만 또 고독을 즐긴다. 뭐 고독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고독 음미하는 뭐 이럴 때는 또 고독이 아름다워 보이세요. 혼자 있는 시간이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쿼렌시아 같은 거 그게 아마 고독이라는 그 방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고독과 만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고독과도 가끔은 수다를 떠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. 그래서 언제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약간 컴컴한 이런 날은 좀 고독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은 고독이라는 그 주제가 담겨있던 저의 글 눈물 빛깔의 고독을 읽어드렸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요.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뵐게요. 네, 쉬겠습니다. 바이.